가장 많이 본 뉴스 5위. 20대 싱글 남녀가 주목한 유승범, 공효진 700만원 수갑 팔찌. 패셔니스타 공굴리 공효진 씨. 그녀에게 커플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일단 반지는 아니고요. 팔목에서 빛나고 있는 핑크 골드빛 팔찌. 이게 커플 아이템인가요? 이 팔찌는 바로 유승범 씨가 공효진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보통 팔찌들은 자기가 이렇게 차고 뺄 수 있잖아요. 이 팔찌 같은 경우는 약간 영원한 사랑의 약속, 그런 의미로서 그 팔찌를 상대방이 채워주는 거예요. 나사를 조여서 그 팔찌를 차는 거다 보니까 쉽게 뺄 수가 없어요. 한번 차면은 어떻게 보면 족쇄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랑의 증표. 가격대에는 700만 원대로 다른 장식을 더하면 1000만 원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. 다음은 1월 6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강성현, 김가훈 씨 커플. 웨딩 화보를 위해 몰디브로 떠난 두 사람. 이때 눈에 띈 반지가 있었으니 강성현 씨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죠. 본인이 직접 수첩에 뭐 스케치를 하시는 등 뭐 결혼 반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과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. 매일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함, 그리고 두 분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특별함을 동시에 원하셨어요. 전형적인 예물의 틀에서 벗어난 웨딩밴드 스타일의 커플링을 하셨어요. 흔히 참깨 다이아몬드라고 반지 측면에 40개가량 세팅돼 있고 두 분 고유의 이니셜과 탄생석을 같이 세팅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니크한 반지를 디자인하셨죠. 반지 가격은 한 쌍에 300만 원. 한편 화려한 커플링들 대신 심플한 십자가 장식의 커플링을 선택한 이들은 또 누구일까요? 바로 남매처럼 닮은 11년 차 연인 봉태규, 이은 씨 커플링입니다. 옛날의 반지들은 종교적인 느낌에만 초점을 맞춰서 반지들이 디자인들이 되게 안 이뻤어요. 근데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예물, 고급 예물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디자인들로 제가 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쁘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. 심플한 반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12만 원. 가격대도 놀라운데요.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밝힌 뒤 반지도 나눠 낀 스타 커플들. 반짝이는 커플링보다 더 빛나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-news 24.net